여러분과 제일 지금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가 좌석을 배치를 해놓고 여러분들 입장료를 받고 여러분들께 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쇼한다 그러면 백인 백색이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냥 아니 노래나 좀 부르기 하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노래를 제일 가깝게 소통이 제일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각설이들이 이제 어떠한 순간에 딱 돌입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나 이제 지금 이런 상태는 지금 편안한 상태니까 노래로서 먼저 좀 올리고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해도 괜찮겠죠? 네. 오케이? 네. 일단 노래하고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 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장군 난타는 각설이들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 북의 소리 하늘로 올리고 좋지 못한 기운들 땅속으로 올린다는 거. 혹시 북장군 난타 치니까 좀 마음속에 오장육부가 막 자극이 되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북하고 장구를 치면? 괜찮죠? 그래 이래 좋은 걸 주면은 씨발 나는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니 그래 뭐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정신없어요. 그러게 좋은 것을 저희가 줄이면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 좋은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니까 여러분들 각설이 덕질이한테 저놈 새끼 이 많은 시선들을 제가 다 받았다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그쵸? 부담스럽지 않나 가까워지려면 덕질이 저놈 새끼 잘못해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박수 잘 쳐주면 저는 그걸로 큰 힘을 얻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북장구 나타날 테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한번 할까요? 네. 얼씨구 하면 어떻게 돼? 얼씨구? 얼씨구! 오케이. 얼씨구 오늘 좋다 이런 거. 얼씨구 절씨구 다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출발 가자! 행복하기